본인이 생각하는 팀 내 외모 순위 차례대로. 자, 1위. 1위.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그 감독님도 포함해가지고 무송 코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합시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1위 혁규 형, 2위 초비 선수. 아 잠깐만, 1위 혁규 형, 2위 지훈이, 3위 현준 형, 4위 감독님, 5위 창현이 형, 6위 무성 형. 어? 내 자리가 어디지? 뭘 먹고 그렇게 귀여우신 거죠? 저는 다른 프로게이머 분들은 똑같이 잘 먹고 있습니다. 초비는 본인을 거성능 도구라고 표현했는데 역으로 초비를 한 점평 해주실 수 있나요? 모자람이 없는 미드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컵에서 출전하는 팀들 중에서 어느 팀이 가장 위협적인지, 그리고 예상 성적과 경계되는 선수는, 일단 저희 조만 보면은 IG랑 진동이 가장 경계되고, 예상 성적은 최소 4강입니다. 키는 정확하게 몇인가요? 이건 저도 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역천괴는? 제가 그 말 들으면 어떤지? 되게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써주시고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챔프 파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도 평가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말도 안 되게 잘한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FPX의 크레세프 선수와 롤챗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걸 아는데 어쩌다 처음 대화하기 시작한 건지 알 수 있나요? 난 크레세프 선수가 작년에 북회에 친추 왔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롤드컵 우승하고 크레세프 선수가 닉네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추 돼 있길래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크레세프 선수가 계속 본캐에도 친추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 중국 인터뷰에서 휴가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이 워크샵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체험했던 기구, 탈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추천한다면, 그 땅콩 버튼가? 바나나 버튼가? 그거랑 수상스키? 제트스키 그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시즌컵에서 징동, 젠지, IG와 한조가 되었는데 세 팀 중 가장 위험되는 팀은? 그리고 세 팀의 바텀 중 가장 기대되는 팀은? 세 팀 중 가장 위협되는 건 징동이랑 IG라 생각하고, 기대되는 바텀은 일단 저희 조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솔로리크스에서 데프트 선수와 함께 칼리스타 카밀 서포트 바텀을 찾아왔는데, 이건 약팔이 질겜인가요? 진짜 진지픽인가요? 진지픽이라면 카밀 서포트의 장점은? 이게 만약에 진지픽이라면 언젠가 대회에서 쓸 거니까 대회에서 그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링 미션 12와 가까워지는 도난 선수에 대한 숙선의 반응. 그때 되게 도난 선수 솔링 오르고, 그래서 되게 대선수들도 다 도끼 올라서 솔링 열심히 했는데, 또 최근에는 도난 선수들은 다 솔링 떨어지고 있어서 좀 재밌습니다. 안정환 반지 캐슬을 못 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건은 아는데 잘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요. 본 적이 없어서. 02년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을 안 봐서 내가 다른 라인에서는 이 선수보단 잘한다. 누구 선수보다 잘한다는 건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원딜이랑 탑에 좀 재밌어서 많이 하면 잘해질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몇 년 동안 하면은, 지금이요? 지금 비교하면은 일단 저가 당연히 잽도 안 되고, 저가 엄청 공부하고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면은 혁경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10개 팀 중에 만약에 1년 한 달만 공부를 한다면 좀 본인의 원딜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플레이오프권? 네, 서프 말고 다른 포지션으로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떤 포지션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원딜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원딜로 퍼변할까 생각했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에
작년 11월달, 10월달쯤에도 한번 원딜로 포지션 변경해볼까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캐리아 선수의 시그니처 원딜픽은 뭐입니까? 옛날에는 이즈리얼이었는데, 옛날에는 베인이랑 이즈리얼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은 파이크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서포트 챔피언. 더 다른 분들이 하면은 파이크? 꼴찌라는 얘기예요? 아 잠깐만 그건 아닌데 제가 저를 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꼴찌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7명 맞죠? 그 주전까지 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주전 7명 중에 꼴찌라는 얘기예요? 왜? 꼴찌는 아니고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상위권? 상위권? 누구 좀 밀어내야 될 것 같은데? 2, 3등? 2, 3등? 아. 자 아. 2위를 밀어내고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끝이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